기사수 만지용입니다. 홍승호 학당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탑6 어디서 보나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죠? 일단 홍승호 학당은 이번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떠나보낼 순 없어서 지난 18개월간 많은 이들을 웃고 울린 홍승호 학당의 최고의 순간 베스트5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홍승호 학당의 서막, 바로 1회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13일 방송이 됐고 첫회 시청률이 무려 13.25%였습니다. 당초 이제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이 네 명으로 꾸려졌어요. 트로트 F4, 말 그대로 꽃미남 트로트 가수 네 명의 이야기로 시작은 됐어요. 뽕따라 가세의 시즌 2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뽕따라 가세가 원래 송가인 씨가 나와서 붐이 진행을 맡았었고 그게 시즌2의 형태가 바로 뽕숭아 학당이었습니다. 다만 멤버들이 바뀐 만큼 뽕숭아 학당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첫 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비지상파 통틀어서 시청률 1위에 올랐습니다. 첫 회를 제가 베스트5 중 하나로 꼽은 이유는요. 이날 업계에서 엄청 흥미로운 일이 있었거든요. 뽕숭아 학당이 방송되는 그 편성 시간대는요. SBS에서 트로신이 떴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트로신이 떴다가 터줏 대감이었고 그 시간에 뽕숭아 학당이 들어온 거죠. 근데 하필 그때 게스트로 참여했던 주현미, 설운도, 김연자, 장윤정이 이미 트로신이 떴다에 출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겹치기 출연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편성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동시간대 지상파, 비지상파 1위였다고요. 당연히 이긴 건 이긴 거고 그 전주까지 9.5%의 시청률을 올리던 트로신이 떴다가 7.5%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면은 출연진이 겹쳤죠. 그러면은 그들의 팬덤은 서로 어느 쪽을 봐도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다 나오니까. 그런데 뽕숭아 학당 누가 나오죠? 토포.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미라 나오죠. 자, 트로신이 떴다의 시청률이 7.5%, 같은 날 뽕숭아 학당은 13.25%. 결국 이 탑4가 출연하는 이유만으로 6% 정도의 상승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뽕숭아 학당이 화려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 다음 베스트2. 이번엔 역대 시청률 1위를 했던 편입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2020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름맞이 특집이었어요. 소원을 말해봐 특집이었는데 이때 시청률 15.3%를 기록을 했고 뽕숭아 학당 18개월을 통틀어 최고 성적이었습니다. 자, 이때 F4는요 야외교실, 야외로 나왔어요. 뽕지 점프라고 해서 같이 번지 점프를 하면서 우정을 다지고 그리고 이명웅 씨는 버킷리스트인 나 홀로 캠핑을 떠나는 컨셉이었습니다. 자, 일단 트롯맷 F4는요 화려한 여름을 열자라고 해서 굉장히 시원하게 여름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번지점프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거. 일단 고소공포증이 없는 이명웅과 영탁이 먼저 점프대를 향했습니다. 이명웅과 영탁이 먼저 뛰어내린 다음에 장민호는 날버린 남자로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둘의 몸을 맡긴 채 번지점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이찬원 씨였어요. 이찬원 씨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낯빛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이 세 형의 응원 속에서 용기를 내서 시원하게 점프를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뽕숭아 학당에서 공식 체육부장을 맡고 있던 이명웅 나홀로 캠핑에 나서게 되는데요. 텐트 설치부터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을 했지만 다 스스로 헤쳐나가는 말 그대로 나홀로 캠핑의 묘미를 보여줬고요. 게다가 이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다음에 깜짝 쏠림이 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고소공포증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이찬원 군이었어요. 캠핑 초대를 받았고 여기서 캠핑의 정점으로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굽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캠핑이 시작되고 불을 지피고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굽고 와인이 한 잔 들어갔습니다.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노래죠, 노래.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도 이 노래 때문이었으니까요. 이찬원 씨는 빗속에서를 열창을 했고 후식으로 끓인 라면 맛에 취한 이명웅은 너의 모든 순간을 불러서 이 캠핑 분위기를 TV,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다음 베스트 3. 이번에는 최고의 게스트입니다. 뽕숭아 학당은 진짜 게스트들이 출연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능을 보면은 MC 군단이 있고 매번 초대 손님이 오죠. 그 초대 손님은 그 시기에 굉장히 핫한 인물들, 특별한 홍보거리가 필요하거나 혹은 어떤 이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뽕숭아 학당은 그야말로 신인들이 꾸려가는 예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라한 스타들이 대거 출연을 했어요. 백지영, 임창정, 조성모, 김완선, 이수영 등 이 선배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어우러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5월에 방송됐던 이 1주년 특집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인들이 꾸리는 예능 프로그램이 1년 넘게 명맥을 유지했다? 이거 대단한 성과입니다. 사실 어려워요. 요즘 보통 짧게는 6부작, 길어봤자 한 10부작 정도로 만들어 놓고 반응 없으면 바로 없애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1주년을 맞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온 사람은 바로 장윤정 씨였습니다. 제가 이 당시 장윤정 씨를 최고의 게스트로 뽑는 이유가 뭐냐면요, 뽕숭아 학당 이 세상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미스터 트롯 경연 당시 심사위원들의 중심이었어요. 게다가 미스터 트롯 탑6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 젊은 트롯을 이끌어온 장본인이 바로 장윤정 씨였기 때문이죠. 장윤정 씨가 트로트 가수로서만 선배일 뿐만이 아니라 또 예능에서도 엄청난 선배죠. 지금도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날도 유쾌한 활약을 보여서 후배들이 역시 레전드 장윤정이라고 모두가 옹립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 트롯 진 이후에 누구보다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왔던 임영웅이 1년 전엔 힘들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내놨고, 그렇기에 지난 1년을 함께해온 미스터 트롯에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그런 1주년이었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4. 저는 때싸움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어요. 때싸움. 이게 뭐였냐면 탑6가 어우러지니까 이쪽은 한 무리 때잖아요.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때단이 굉장히 많은 게스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사상 최다 게스트가 참여했던 편 기억하세요? 10명이 출연했던 스타 뽕든벨입니다. 스타 골든벨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우 손병호, 농구 레전드 허재, 전 야구선수 홍성은, 그리고 홍현희의 남편 제이슨, 래퍼 넉살, 아이돌 이진혁, 소울 전파자 그렉, 그리고 장윤정 씨는 오지 못하고 장윤정 씨의 명을 받들고 도경환 씨가 참여를 했었죠. 각양각색의 매력을 뿜어내는 그들과 이 탑6의 호흡이 굉장히 좋아서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뽕6가 대한민국 최장수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의 레전드들과 만난 무대도 기억에 납니다. 당시 내일은 미스터 개그왕이라는 컨셉으로 해서 각 뽕6들이 개그 콘서트의 유명 캐릭터들을 흉내내기도 했었고요. 뽕숭아 학당이란 이름이 원래 봉숭아 학당, 개그 콘서트의 코너인 봉숭아 학당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봉숭아 학당의 멤버들인 박준영, 박성호, 오지연, 윤영빈, 소위 G4, 개그맨 4죠. 이들이 나와서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했던 6명들의 스타와 함께한 역대급 도란도란 듀엣쇼. 이건 얼마 전에 방송됐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김원준, 백이성, 노브레인, 이영현, 코요태 등이 출연을 했었는데 정말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들과 탑6의 무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베스트 5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걸 베스트 5, 베스트로 꼽을 수 있냐, 워스트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기만큼 많은 이들이 뽕숭아 학당 멤버들을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일거수일투족을 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베스트 5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난 7월이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7월 13일 뽕숭아 학당 녹화에 게스트로 참여한 박태환, 모태범 이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즉각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먼저 박태원과 모태범 이 두 게스트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어 뽕숭아 학당 출연진과 스태프들도
검사를 받은 결과 장민호 씨가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설로 입소를 했고요. 당초 음성이 나왔던 영탁 씨 이후 이상 증상이 있어서 실시를 했는데 역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한 음성 반응을 받았던 김희재 씨 역시 추가로 확진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보다 앞서 이찬원 씨 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찬원 씨 홀로 치료를 받으면서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이 됐어요. 지금은 장민호, 영탁, 김희재 세 명이 동시에 빠지면서 도저히 뽕숭아 학당 녹화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7월 21일과 28일 방송은 결방이 됐고 전체 방송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요. 스페셜 방송이 방송이 됐는데 그때 약 3% 정도 시청률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판이 6% 안팎의 시청률을 거뒀어요. 자, 요즘 다른 예능 프로그램 봐도 5% 넘는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방송이거든요. 재방송도 6%가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뽕숭아 학당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아픈 위기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스트 5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18개월간 많은 이들을 즐겁게 했던 이 뽕숭아 학당의 베스트 5 순간을 짚어봤고요. 언제 돌아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저희 올드스타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